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오늘은 퀄리티 체크, 가격 체크, 트렌드 체크, 치트키 신상 신발들을 할인 뚜까해서 데려왔어요.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좋아하실 만한 슈즈가 가득하니까요, 얼른 보러 가실까요? Talkers. 첫 번째로 스웨이드 슈즈 두 제품을 가져왔는데 형제 라인이에요. Brothers. 동일한 어퍼 소재와 솔을 사용해줬어요. 크로 스웨이드를 사용해서 매트한 듯 부드러운 터치감에 스웨이드 특유의 폭은 따뜻한 맛. 인솔에는 기능성 폼 3가지와 아웃솔에는 크레페 솔을 사용해서 둘 다 착화감이 편안했고 3.5cm 키높이까지 챙겼습니다. 먼저 까모입니다. 할인 가격 너무 좋잖아. 전체적인 쉐입은 둥그스름하면서 볼드한 모카신 쉐입에 슬립온 디자인이 합쳐진 스타일인데요. 절개 라인과 밴드가 과하지 않은 디자인 포인트가 되면서 발등을 편히 잡아주고 입구 부분 이 자글자글한 밴딩으로 귀여운 느낌을 주면서 신기도 편하고 착용감도 너무 편했습니다. 스니커즈보단 갇혀 신은 무드를 주지만 적당히 캐주얼해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샌드 컬러는 누렇게 거의 없어서 부담스럽지 않고 그레이도 브라운 아웃솔에 진한 그레이. 아우 조합 좋더라. 그리고 이 브라운 컬러는 이번에 새로 나오는 신상. 묵직하고 어두운 톤으로 이 컬러감 원픽. 스웨이드 포근함을 살려서 톤온톤 코트룩에 활용해줘도 예쁠 것 같고 워싱 데님이나 좀 캐주얼하게 매칭하면 브라운 아웃솔이 은근 포인트 되면서 예쁘겠어요. 따뜻하면서 편안한 스타일링에 좋을 슈즈로 패딩룩에 얹어줘도 딱이지. 다음은 꼬모입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까모랑 비슷하지만 어퍼 부분이 절개 없이 쭉 이어지면서 납작 둥근 느낌? 얘도 살짝 뽀짝해. 이 제품은 스니커즈 형태로 테리 원단의 끈을 사용해 스웨이드 소재랑 너무 잘 어울리고 귀엽고 이렇게 센스 만점이더라. 물론 여분의 끈도 있어서 바꾸셔도 되지만 나라면 이 테리 슈레이스 쓸 것 같아. 컬러웨이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진행되는데 브라운이 신상으로 진짜 컬러감이 묵직한 브라운에 같이 맛있는 초콜릿 느낌이야. 아무래도 끈이 있어서 좀 더 캐주얼한 맛 나잖아. 근데 또 이게 살짝 힙한 스타일의 바지랑 매칭해줘도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많이도 갖고 계신 발막한 코트를 완전 딱이지. 너무 예쁘지. 아무래도 포근한 감성이 묻어나는 만큼 면 팬츠, 니트, 더플 코트룩도 활용해주시면 코지한 느낌 물씬 날 것 같네요. Stalkers. 다음은 어그 스타일의 슈즈도 두 개 준비를 했는데요. 요즘 남성분들도 어그 대세인 거 알지? 두 제품 다 스웨이드 가죽을 사용해서 매트하면서 부드러운 터치감에 포근한 물씬 나고 인솔에는 오솔라이트 폼과 양털을 사용해줬는데 둘 다 신었을 때 폭신폭신 포근하니 그 맛. 아, 좋다. 아웃솔은 에바와 러버솔이 사용됐는데 부츠 버전의 아웃솔이 좀 더 투박한 느낌? 키높이도 부츠가 살짝 더 높아요. 자, 먼저 루입니다. 가격 진짜 좋지 않아? 전체적인 쉐입은 적당히 널찍하면서 동글동글함이 딱 적당했고 귀여워. 로우탑 형태로 나와 신고 벗기도 편안하면서 발목까지 올라오지 않아서 남성분들도 부담스럽지 않을 스타일이에요. 신발 뒤쪽에는 킨치 레터링 자수가 양쪽 다르게 들어가줬는데 이거 귀여워. 포인트 좋아. 전체적으로 깔끔하면서 데일리하게 신기 좋은 어그 슈즈로 어그 입문템으로 좋을 것 같네요. 얘들아 어그 두려워하지 마. 발가락 안 시려? 한번 느껴보면 다른 걸로 못 알아. 이런 스타일의 슈즈 크림진과 매치해서 깔끔한 코디 신어주면 포근할 것 같은 코코아 연한한 느낌. 그리고 이 슈즈 생지대님의 진짜 예뻐요. 얼마나 달려가서 어? 안기고 싶은 그런 느낌 알아? 다음은 타부입니다. 여러분 나 이거 샀어. 10만원을 안 넘는 어그 부츠잖아. 마찬가지로 살짝 각지듯 둥그스름한 느낌의 앞코. 앞서 보신 제품보단 살짝 볼드한 느낌이에요. 어퍼 부분 입체적인 절개 패턴이 실이 감겨있어서 적당히 포인트 되고 뒤쪽에는 양쪽 다른 키치 자수 포인트에 고리가 있어서 신발 착용할 때 편합니다. 그리고 뒤편에 요 스트링이 있지만 뭐 살짝 조여지기는 해. 하지만 제 개인적인 느낌은 이건 디자인 포인트야. 갬성 갬성. 요 부츠 개인적으로 예뻤던 이유는 다양한 이유도 있지만 요 아웃솔 때문에 수박하면서 청키한 맛이라 어그가 살짝 좀 귀염뽀짝해서 꺼리시는 남성분들이 많은데 얘는 남성미가 느껴져. 오히려 뭔가 살짝 워커부츠 느낌. 근데 난 샀어. 요 투박함. 나도 투박할 때가 있거든. 앞서 보신 제품과 비교했을 땐 살짝 무게감이 느껴지지만 이 디자인이 너무 예뻐. 카고 팬츠랑 이건 완전 찰떡이죠. 전 무조건 카고 팬츠랑 한 번쯤은 코디할 것 같은데 너무 정직하게 바지 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면 정말 캐주얼하게 데님 팬츠 활용도 추천드릴게요. Stalkers. 마지막으로 바토즈의 더비 두 제품까지 할인 받아왔어요. 적당히 볼드한 더비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때다 싶었지. 두 제품 스타일이 다르니까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돼요. 먼저 바토즈의 볼드입니다. 워시드 카우 레더를 사용해서 부드럽고 야들 유연한 가죽인데 진짜 가죽이 진짜 좋더라. 매끈한 가죽 질감에 광택감이 좀 매트하게 은은하게 들어가줘서 적당해요. 쉐입감은 깔끔한 라운드토에 앞코가 살짝 볼로 올라와 있는데 뽀짝하니 깔끔한 무드나 캐주얼한 무드 다 잘 어울릴 스타일. 인솔에는 오솔라이트 폼 착화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웃솔은 홍창에 러버솔을 삽입해 미끄럼 방지까지 체크.
굽은 3.5cm로 적당한 자신감 챙겨주고요. 셔츠와 가디건 활용한 깔끔 룩에도 완전 잘 어울리고 데님 팬츠를 활용한 캐주얼 코디에도 찰떡이잖아. 꾸안꾸부터 꾸꾸꾸까지 다 하는. 마지막은 바토즈의 코마 3 블랙입니다. 워싱 말가중을 사용해서 탄탄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으로 주름이나 질감 표현이 살짝 빈티지한 맛. 전 이 가죽 진짜 좋아하거든요. 광택감도 실물로 보면 매트한 듯 적당하고요. 적당히 넓지만 라운드 토 쉐입에 앞부분은 살짝 들려있는 스타일이라 쉐임감 자체로도 매력적이더라고. 인솔에는 카우레더 오솔라이트 폼 들어가 있어서 착화감 좋았고 아웃솔에는 레더솔과 러버솔이 들어가 전체적으로 좀 투박한 느낌을 줍니다. 전체적으로 적당히 빈티지한 볼드 더비로 딱이에요. 심지어 힐은 4cm로 굉장히 만족스럽다. 그리고 이 제품은 스웨이드 버전도 나오는데 스웨이드도 이쁘네요. 볼드하지만 그래도 깔끔한 스타일이라 투박한 캐주얼 느낌으로 블랙 발막한 룩 너무 예쁘지. 볼드함을 강조해서 힙한 느낌 루즈데님과 매칭해도 좋을 느낌이라서 다양한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미스테이크 프로젝트 바토즈 신상을 할인가 해보는 영상이었는데요. 겨울 느낌 물씬 내줄 제품부터 뭔가 패셔너블한 요소가 있는 제품까지 할인받아 구매하시면 조금 더 만족감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셀프를 깔아봤죠. 왜냐하면 내가 할인받아서 샀거든. 자, 그럼 저는 점점 추워질 코리안 겨울 예쁘게 코디하는 스타일링 팁 이런 거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근데 난 벌써부터 발이 시려.